자, 오늘 출구 차량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흰색 차량이 현재 안전검사 받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활짝 핀 화창한 4월의 봄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차량들이 이렇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은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ABP 컬러 차량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 이외에 손은 일절 되지 않았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되는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가격, 기아 순정 대비 350만원 저렴한 이유가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형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측면 그리고 후면 비춰보는데요, 특히 후면 쪽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 등이 상당히 예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 등 디자인과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본 차량은 5,980만원 디젤 9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고요, 동일 옵션 대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6,330만원, 즉 350만원이 가격 차이가 나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식 커튼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격 차이가 왜 있는지 한번 따져볼 만하고요, 특히 실외 디자인은 물론 실내 디자인도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자, 실내 쪽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실내 컬러는 기아에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컬러, 실내 컬러 이렇게 새들 브라운 그리고 코튼 베이지 그리고 미스티 그레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차량 금액이 6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실내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취향 존중이 아닌 취향 무시일 것 같습니다. 자, 외장 쪽 그리고 가격 한번 살펴봤고요, 과연 차이 나는 가격 대비 과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는 순정과 어떻게 다른지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의 아래쪽은 9인승 시트, 현재 지급대는 출고 차량 지급품 그리고 순정 매트, 아래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순정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순정 상태, 9인승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든 글로벤 하이리무진이든 모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도 후석에서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설명한 대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탑재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양쪽에 웰컴 등 그리고 센터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실내 등 역시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는데요, 현재는 시동을 끈 상태 그리고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시동이 켜지고 ACC 온 모드가 있을 때 조명 밝기 또는 색상 등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더불어 덕투 구조도 한 번 더 설명할 건데요, 기아 순정과 동일한 덕투 구조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릅니다.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투 구조고,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이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와 비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차량 금액 대비 아트원에서 디자인 그리고 금형 비용 등을 많이 드렸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리폼 없이 그대로 순정 상태 그대로 출고하는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GV041
영상 마무리 해봅니다. 반드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구입 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